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드림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폭스 페달에서 제작이 되는 킹덤 V2를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출시된 킹덤 V2는 매우 투명하고 자연스러운 오버드라이브 톤을 선사합니다. 세팅에 따라 오버드라이브가 걸려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크랭킹된 진공관 내추럴 드라이브 사운드도 연출이 가능할 정도로 스파클링한 질감을 내어준다 라고 하고 있네요. NOS 게르마늄 D9E 다이오드 소자가 사용되어 지금껏 드라이브 페달에서는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드라이브 사운드를 연출해낸다 라고 하네요. 전설적인 클론 센타우로보다 높은 헤드룸을 제공해 존재감이 뚜렷한 기타 사운드를 연출하기에 적합하며 다양한 클리핑 옵션을 제공해 연주자의 의도를 뚜렷하게 투영해낸다라고 합니다. 일단은 은총씨가 좀 싫어하는 스타일이죠. 설레발을 많이 네. 쳤어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센타우로보다 높은 헤드룸을 제공을 한다라는 말에 있어서 이 받아들이기에 따라서 조금 다를 것 같긴 한데 이전 시간에 저희가 다뤄봤던 에베니저 같은 경우도 굉장히 넓은 헤드룸과 큰 볼륨을 자랑을 했던 부스트였거든요. 그런 일종의 기술력을 이 킹덤에도 녹여냈다라고 한다면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라고 평가를 해줄 수가 있겠죠. 컨트롤 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9V DC 정전화 어댑터로 전원을 공급을 합니다. 한 개 인풋과 한 개 아웃풋을 제공을 하고요. 레벨 이펙트의 볼륨을 조절합니다. 톤, 이펙트의 톤을 조절하고요. 게인, 이펙트의 게인량을 조절합니다. 아래 보시면 부스트 관련 노브가 두 개가 있고요. 포커스와 레벨이 있는데요. 부스트를 볼륨을 조절하거나 톤을 조절할 수 있는 노브입니다. 두 개의 토글이 상단에 달려 있고요. 오디 토글, 드라이브의 뉘앙스를 선택을 하고요. 클립 토글, 클리핑 옵션을 선택을 한다라고 하네요. 일단은 클린 사운드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드라이브 먼저 사운드를 들어볼게요. 네. 여기가 좀 특징이 있네요. 약간 그 컴프감이 있는 걸 좋아하네요. 하이가, 네. 하이가 좀. 하이가 좋고 그 자연스러운 컴프감이 좀 있네요. 청명하다라는 느낌이 잘 어울릴까요? 일단은 높은 해상도를 가지고 있고요. 시원시원한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게인 노브를 네. 오, 좋다. 그렇죠. 요즘에 이제 나오는 이펙터들이 워낙 고급스럽고 중후한 디자인들의 이펙터들이 많다 보니까 이 실제로 이 폭스 페달에서 나오는 페달들은 약간 느낌이 디자인이 약간 팬시한 느낌이 좀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아트웍도 되게 좋고 포스트 모던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약간 뭐랄까 굉장히 양질의 사운드를 기대하지는 않았던 부분이 있었는데 예상외로 굉장히 멋진 사운드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게인을 좀 더 높여보고 네, 풀드라이브로 네,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소리예요. 이게 소리가 왜 드라이브 소리 같은데? 라고 말하실 수 있는데 막상 이건 쳐봐야 아는 느낌이거든요. 좀 약간 느낌이 하이가 보통 좀 이렇게 있고 이렇게 튀어나오면 약간 좀 꺼끌꺼끌한 맛이 좀 있어야 되는데 치면은 손이 되게 좀 그러니까 이 저 계속 똑같은 기타잖아요. 이 기타 되게 부드러워졌다고 착각을 하게 돼요. 이 드라이브.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상태에서 토글 스위치를 바꾼 상태로 사운드를 들어볼게요. 네. 약간 미들이 좀 올라온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기 올리니까 미들이 괜찮네요. 네. 저희가 클리핑 옵션을 한번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엄청 뚱뚱해졌네요. 앰프가 못 견디겠는데. 그리고 이 저희가 앞서서 얘기했던 대로 이 클론 센타우로보다 높은 헤드룸을 제공한다라는 말이 있어서 일정 부분은 증명이 된 부분이 분명히 있네요. 증명이 되고 있고 다양한 클리핑 옵션을 제공해서 연주자의 의도를 뚜렷하게 투영한다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설명과 사운드가 잘 일치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자꾸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전에 저희가 이제 프리즘 을 다뤄봤을 때 굉장히 다양한 클리핑 옵션과 다양한 앰프 세팅, 다양한 부스트, 다양한 프리 효과를 내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었었는데 결은 달리하지만 그만큼 굉장히 방대한 옵션을 가지고 있는 페달임은 분명하다. 네.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이제 부스트 사운드도 들어보지 않은 상태거든요. 일단은 그냥 부스트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립 먼저 들려주세요. 아까 저희 저번 시간에 했던 에벤이죠. 그 소리인데요? 맞습니다. 그런 사운드가 연출이 되고 있고요. 저희가 마지막으로 드라이브에다가 또 드라이브 모드 좀 바꿀까요? 네. 지금 뚱뚱한 애 말고 이렇게 이렇게 바꿀게. 네. 자, 부스트를 밟아볼게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목적을 갖고 연주를 하는 톤을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싶어 하는 연주자들에게 굉장히 적합한 페달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영리하고 다재다능한 그렇습니다. 페달이었습니다. 지금 약간 좀 놀랍네요. 그러니까 뭐 근데 확실한 거는 그건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이 회사만의 개성은 있습니다. 확실히 뚜렷해요. 사운드를 가지고 있고 이전 시간에 다뤄봤던 에베린저를 포함한 이 브랜드의 드라이브류의 페달의 특성이 분명하다라고 네. 생각이 드네요. 은총 씨 먼저 킹덤 V2에 대한 한 줄평을 주신다면 네.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네? 상남 2인조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예전에도 상남 2인조 들먹이면서 한 적 있는 것 같은데 네. 정말 강력하죠. 동물 중에 사자와 곰은 뭐 거의 이제 정말 그 약육강식의 꼭 이제 피라미드 그쵸? 꼭대기에 있는 동물들인데 먹이사슬의 꼭대기 있죠. 그 이 회사는 좀 확실히 색깔이 있어요. 확실히 색깔이 있고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 분명한 것은 정말 좋은 소리를 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면은 뭐 모든 이펙터가 와서 직접 쳐보셔야겠지만 이제 사람의 성향이 워낙 많이 다르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되게 좋아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떤 분들은 뭐 내 스타일 아닌데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하지만 이제 아까 현이 형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안에 가변성이 너무 많아서 대단합니다. 호불호가 많이 갈릴 것 같지는 않아요. 이거야말로 정말 모던 페달이지 않나. 최근에 만나봤던 것 중에 그냥 가장 모던한 네. 페달이다. 이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한 줄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앰프 이너 박스라고 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이제 이 페달을 사용하는 이유는 간편함 때문이기도 하고 이동이 편하다.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하지만 이제 앰프를 선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일 큰 게 이제 가변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레인지 자체가 페달에는 담수 요즘에는 많이 나오긴 하지만 페달 하나에 담기에는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하지만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앰프에서 느껴졌던 그 방대한 레인지를 그 헤드룸을 잘 재현해낸 페달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멀티 이펙터처럼 다양한 드라이브 사운드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자기의 색상을 가진 드라이브 사운드를 연주자의 취향에 맞춰서 잘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양질의 페달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한 줄평 드렸고요.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네. 하나 둘 셋 8.5, 9.0 네. 높은 점수를 받아갑니다. 이 굉장히 폭스 페달이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다시 보게 된 시간이었고요. 네네. 다음 시간에도 저희가 계속해서 폭스 페달을 다뤄볼 텐데 기대치가 많이 높아진 게 사실입니다. 이 약간 펜시한 디자인 때문에 저희가 과소평가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하지만 굉장히 멋진 그리고 유니크한 기술을 갖고 있는 브랜드임이 증명된 시간이었다라고 생각을 가집니다. 다음 시간에는 저희는 튜브 스크리머에서 영감을 받은 폭스 페달의 다른 제품을 리뷰를 해볼 예정이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